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아볼 거예요. 친구들 잠깐만 기다려요. 친구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달걀 만들기를 해볼 거야. 달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선 달걀이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 여기 냄비와 불, 소금도 필요해. 먼저 달걀을 삶아볼게. 자, 이렇게 넣어볼 거야. 두 개, 세 개, 네 개. 불을 켜야 되니까 좀 위험해. 친구들, 언니가 이렇게 계란을 다 삶았어. 뜨거워. 이 계란을 이제 꾸며볼 건데 언니 혼자 꾸미려니까 너무 심심한 것 같아. 언니가 친구를 불러볼게. 띠띠띠. 여보세요? 친구야, 빨리 와. 나랑 같이 계란 꾸미기 하자. 커터 언니, 나 거의 다 왔어. 친구, 빨리 와. 나랑 계란 꾸미기 하자. 응, 가고 있어. 커터. 다 왔네. 우리 친구 인사해볼까? 안녕, 나는 윙윙 날아서 온 링링 언니야. 안녕. 너는 누구니? 안녕, 나는 서울을 위해서 온 앙팡 언니야. 안녕. 와,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가워. 반가워. 친구들, 내가 오늘 부활절 달걀 꾸미기를 할 건데 너희들도 같이 해볼래? 좋아. 이제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꾸밀 건데 누가 더 예쁘게 꾸미나 시합해볼까? 좋아! 그래! 나는 아름다운 보석이 좋아. 날 닮았으니까. 날 닮았으니까. 나는 그림 먼저 그려줄 거야. 난 얼굴을 그려줘야지. 나는 이 반짝반짝한 걸로 머리를 만들어줄 거야. 나는 눈, 코, 입, 얼굴을 만들어 볼 건데 입술은 빨간색으로 그려볼게. 어때, 친구들? 오, 이쁘다. 그런데 친구들, 계란을 왜 만드는 줄 알아? 왜? 왜 만드는 건데? 부활절이니까 만들지. 왜 부활절에 달걀을 만드는 거야? 이 부활절에 계란을 갖고 사람들에게 나눠준대.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에게, 어른들에게. 그래서 너희들 이거 꾸민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 너는 누구한테 나눠주고 싶어? 나는 집에서 혼자 심심해하는 동생한테 나눠줄 거야. 너는 누구한테 나눠줄 거야? 나는 서울 우유에 보낼 거야. 서울 우유. 너희도 달걀한테 표정을 지어줬니? 나는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있구나. 하트 하트. 나는 마스카라를 그려줬어. 와, 예쁘다. 예쁘다. 와, 좋겠다. 나는 이렇게 반짝반짝 보석으로 머리를 만들어줬어. 우와, 화려하다. 화려하다.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앞에 보여줄까? 그래, 좋아. 하나 둘 셋.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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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자, 우리 이거를 이제 이웃에게 나눠주려면 비닐에 넣어가지고 꾸며보자. 달걀이 깨지면 어떡해? 맞아. 달걀이 깨질까봐 내가 이것도 준비했어. 달걀이 폭신폭신. 폭신폭신. 깨지지 말라고 폭신폭신. 마치 털옷을 입혀준 것 같아. 덥겠다, 우리처럼. 약간 새집 같아. 나는 이것을 받을 사람의 마음도 기쁠 거라고 생각해.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나도. 그래서 이웃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짠! 짠! 완성! 완성! 이렇게 계란 꾸미기를 해봤는데 왜 계란 꾸미기를 하는지 정말 궁금하지? 부활절 때문이야. 친구들, 그런데 부활절이 뭔지 되게 궁금하지? 언니가 부활절이 뭔지 책을 읽어줄게. 부활절이 무슨 날이지? 부활절 달걀 선물하는 날. 부활절이 무슨 날이지? 풀밭에서 달걀 찾기 놀이하는 날. 토끼 모양 초콜릿을 마음껏 먹는 날. 부활절이 무슨 날이지? 새 옷을 입고 새 모자를 쓰고 반짝반짝 새 구두를 신는 날. 아니, 아니야. 부활절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날이야. 부활절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야.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러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 예수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절이 무슨 날이지? 구세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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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저기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계시지.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고 싶어 하시지. 그래 그래, 부활절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 부활절 달걀도 예쁘고 부활절 선물도 기대되지만 부활절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어. 부활절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맞아 친구들,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기뻐하는 날이야. 그래서 오늘은 해피 부활절! 이라고 말해. 그리고 친구도 이렇게 계란도 집에서 꾸며서 친구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날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 안녕!